이렇게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익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따먹어도 맛있게. 아, 위에 언제나 너 위에서부터 저기까지 차광망을 씌워놨는데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설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이걸 다 잘라버렸어요. 올라가서 잘랐더니 잠은 잘 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망가져서 탈이죠. 날아갈까봐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상추는 이제 새로 또 심었어요. 이거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지금 고추 이거 농약을 한 번도 안 줬는데 그냥 따먹으려고 이렇게 다 심은 건데 고추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청양고추를 안 사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매큼하더라고 맛이. 그래서 연한 고추는 제가 따다가 그래서 볶아서 익혀서 그렇게 해서 먹었고요. 참외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이렇게 막 터져요. 이렇게 터져서 이거 참외가 저기 이 참외는 사과 참외라 강화에서 이제 사과 참외라고 모종을 사다 심은 건데 참외가 지금 큰 거는 꽤 컸어요. 지금 이거는 익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익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따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맺혀 있죠. 이 정도 되면 비가 와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작으면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어우, 많이 맺혔네, 이제. 네, 많이 맺혔어요. 지금 익어가는, 여기도 지금 크죠? 여기도 있고. 네, 여기 것도 이렇게 이제 익어갑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런 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과 참외, 여기도 있고, 사과 참외인데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박이 많이 맺혔어요.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 맺혀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도 있고. 또, 오늘 하나 따다가 제가 이제 새우젓 국하려고 여기도 호박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있죠? 호박이 많이 맺혔어요, 지금. 한 3일 정도 있으면 호박 엄청 많이 딸 것 같아요. 도마도나무는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죽었어요. 아까운데 물빠짐이 안 좋으면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이 겹가지가 나온 건데 겹가지 한 3개 정도로 줘도 괜찮아요. 이게 일반 토마토인데 거름이 오래 세가지고 내년에는 거름을 약하게 해서 이런 거 많이 열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빠짐이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도랑을 다 쳐줬어요. 가지는 오늘 따다가 이제 반찬하려고 어느 정도 이제 따놨어요.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었죠. 한번 이제 비가 장마가 끝나고 나면 농약을 한번 쳐서 이제 토마토 많이 열었죠. 토마토가. 예, 토마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익어갈 겁니다. 여기 방울토마토. 얘도 좀 물빠짐을 진짜 제가 해줬어야 되는 건데 해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밭에는 제가 아욱하고 당근 뭐 종류 아욱, 당근, 쑥갓 그 다음에 뭐냐 아욱도 심었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심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바로 잘 나오죠. 수박이 지금 이만하게 자랐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수박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물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곳이 났습니다. 오이차야.
잘 내려가야 돼. 잘 내려가야 된다. 차를 밟고. 자, 여기도 이제 여기 벌써 한 마리 아니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가. 아, 세상에. 아니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가 잡히는 거는 이거. 와, 기분 좋겠다.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 야, 이건 뭐 이런 일이 되는가.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 어우, 물이 많이 안 빠져서 약간 난관인데. 여기 또 한 마리. 어? 또 한 마리. 앵콤 아저씨, 오늘 많이 잡으셔요. 아이고, 그만 파고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촬영할 시간도 없이. 또 한 마리. 오. 예. 이게 안 보이죠? 예. 한 마리가. 이거 촬영이 되죠? 저녁을 안 먹었나? 번식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체 수가 굉장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한 마리가 또 들어가고 있는 거. 어우, 아, 야, 머리가 딱 머리를 건드리니까 진짜 잽싸게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던 녀석이 머리 건드리니까 팍 들어가 버려. 오호, 안 되네. 들어가고. 한 마리. 또. 아이고, 자꾸만 놓치면 어떡해. 이건 왜 구멍을 타고 들어갔니? 아, 얘도 너무 파고 들어가는데. 아이, 이렇게 잡았어요. 장갑 안 잡고. 이쪽은 아예 오지는 말아야 되겠어. 이쪽에 오면 이리 연기가 이렇게 뜨나. 좀 짧긴 한데. 짧긴 해요, 짧긴 한데. 어, 추워. 아, 추워. 이거다. 이거 뭐야? 무엇 속에다? 이게 무엇이 조개야? 여기는 무엇이 조개가 더 싸요. 싸고 바지락이 더 비싸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오면 안 된다. 이익 소리가 나네. 어, 한 마리 또. 야, 낮은 폭폭하고 있네. 확실히 이쪽이 많아요, 보면. 그냥 들어가라. 어이야, 어이야. 아, 그만 잡고 간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거야. 가려고 그러는 거야.